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커즈와의 CUP 320 모델인데요. 영창 뮤직에서 나온 제품이고 신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사용해 봤습니다. 길이가 긴 실제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많이 차지하지만은 피아노를 할때 이게 소음 때문에 아파트 같은 곳에 사용할 때는 좀 아무래도 공간적인 제약이 많이 따르는데 이거는 전자 피아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자 피아노이긴 하지만은 실제 피아노 느낌을 그대로 가져온 그런 제품이었는데요. 오른쪽 부분에 보면은 볼륨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MP3를 오디오를 입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버튼 누르면은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왼쪽 부분에는 컨트롤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누르면은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되죠. 근데 이걸 잘 보면은 스피커가 하단 부분에 위치를 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구멍이 두개 크게 뚫려 있고 아래쪽에 스피커가 두개 있는데요. 근데 위쪽 부분에도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이 커즈와일이라고 지금 상표가 있는 부분에 상단 부분에 검은색으로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도 스피커가 사운드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헤드폰을 연결시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본으로 제나이저 헤드폰을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데 사운드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아래쪽에는 헤드폰을 단자를 두개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변환잭을 연결시켜서 꽂아야 되긴 하지만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세트를 이용하면 그대로 꽂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연결시켜서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연결시키면은 피아노 사운드가 스피커를 통해 나오지 않고 헤드폰 나오기 때문에 밤에 조용하게 자신만 듣는 사운드를 들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헤드폰 두개 연결시켜서 동시에 두 명이 동시에 사운드 듣거나 아니면 두 명이 동시에 사운드를 연주하거나 그런 게 가능합니다. 컨트롤러 부분 좀 살펴보면은 세팅이 들어가면은 세팅의 터치의 느낌을 처리하는 부분과 튜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래쪽 내려보면은 뭐 여러 가지 튜닝 부분, 뭐 자동으로 꺼지는 시간이나 버전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하드웨어 리셋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잘 그렇게 많이 사용할 일은 없고 가끔 설정을 뭐 돌린다거나 할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가기 버튼 누르면 나가게 되고 아래쪽에 보면 피아노와 뭐 전자 피아노 그리고 오르간 이렇게 세팅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설정도 더 있습니다. 보면 피아노를 선택했을 때도 1에서 13이라고 뜨는데 다음 눌러보면 피아노 곡이 서로 다른 사운드가 들립니다. 예를 들면 기본 이거고요. 이건 또 다른 사운드가 들리죠. 보면 전자 피아노 같은 경우도 선택해 보면은 1에서 11까지 나오는데 지금 사운드를 눌러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또 다른 거 들어보면 이때 눌러 보면 네, 사운드가 계속 달라지죠. 전자 피아노도 다르고 오르간 같은 경우도 눌러 보면 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사운드 들어보면 네, 보면은 다 각각 부분에 여러 가지 설정들이 따로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14개까지 있고, 그냥 아더에 들어가 보면 또 4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다 조합해보면 아주 많은 사운드 들을 수 있고요. 근데 바로 키를 하나 눌러서 그 부분을 해당되는 음을 바로 설정할 수 있는데, 아더를 두번 누른 다음에 피아노 곡 아무 하나 선택하면은 해당 부분이 바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누르면 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달라지죠. 그리고 제가 실제 사용해봤을 때좀 괜찮은 기능들을 보면은 데모곡을 연주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기를 하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녹화 버튼과 재생 버튼이 있는데 이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은 데모 사운드가 재생이 됩니다. 볼륨 조절할 수 있고요. 좀 소리를 줄여보면 네, 소리 줄이면 이렇게 좀 작은 사운드로 이렇게 데모곡을 들을 수 있고요. 다음 곡 선택하면 또 다음 곡이 들립니다. 네, 정지하면 정지가 되고요. 그리고 녹음도 가능합니다. 이게 나가기 선택하고요. 녹음 선택하고 재생하면은 지금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녹음하면 이때부터 누르면은 이 사운드가 녹음이 되고요. 정지했다가 재생을 해보면은 제가 좀 기다렸다 눌렀겠죠.
네, 제가 누른 게 틀립니다. 근데 만약 누른 부분에 특정 부분을 만약에 다시 녹음하고 싶으면 그 부분 다시 녹음 버튼 누르고 다시 누르면은 그게 녹음이 돼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녹음을 할수 있고요. 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여러 개가 있는데 해당 부분에 여러 개의 자신의 연습곡을 녹음해 놓고 들으면서 연습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기능 중에 그 리듬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템포를 확인할 수 있는데, 템포 같은 경우도 제가 빠르게 두번 탁탁 누르면은 빠르게 설정이 되고요. 천천히 이런 박자로 네, 선택하면 그 부분이 바로 선택이 됩니다. 물론 숫자로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재생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박자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박자에 맞춰서 눌러서 실수하지 않도록 할수 있고요. 나가기 선택하고, 그리고 보니까 또 괜찮은 기능 중에 레이어와 그리고 스플릿 그리고 듀얼 모드가 있는데, 네, 레이어를 선택해 보면 레이어는 두 개의 사운드를 동시에 하나 합치는 겁니다. 보면은 1번에는 R&B로 해놓고 2번도 또 다른 거 선택했는데, 뭐 키를 하나 눌러보면요. 눌러보면 네, 보면 두 가지의 사운드가 같이 키 하나에 합쳐져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하나 같은데 사실은 두 개가 합쳐진 거죠. 그리고 두 개의 볼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볼륨 약하게, 하나는 좀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둘다 강하게 해서 키 하나에 다른 사운드가 들리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프릿은 나누는 건데요. 스프릿은 나누는 건데 지금 44번째 키 건반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그랜드 피아노로 되어 있고 하나는 또 다른 걸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이거 선택해 놓으면 양쪽 눌러보면 여기 누른 것과 저끝 부분 누른 것과 네, 사운드가 다르죠. 저쪽은 피아노고 이쪽은 다시 또 네,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운드 들을 수 있고요. 네, 또 듀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눌러보면 듀얼 선택이 되는데, 듀얼은 예를 들면 두 명이 동시에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둘다 지금 같은 피아노를 해놨는데 두 개를 같이 한쪽을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도를 누른 것과 저쪽에 있는 도를 누른 것과 네, 사운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두 개, 그러니까 듀얼은 어떻게 쓰냐면은 만약에 학생과 뭐 선생님이 같이 있다거나 아니면 두 명의 성인이 같이 앉아서 같이 두 개의 건반을 같이 누르면서 사운드를 피아노를 칠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좀 연주를 해보면 막 이렇게 치고 저쪽도 누르면은 네, 같이 서로 다른 사운드가 동시에 재생이 되는 거죠. 데모곡을 잠깐 한번 실제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연주도 해보고 사용을 계속 한달 동안 계속 해봤는데요. 확실히 그 품질 같은 부분은 상당히 좋긴 좋더라고요. 보면은 이 피아노 건반, 그러니까 CUP 310과 320 차이가 320 같은 경우는 실제 원목 키를 썼고요. 그리고 그 전 거는 인조 상하 재질의 건반을 사용하는 게좀 차이가 있는데, 측면 부분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그 나무 건반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뭐 나무 뒤틀림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요즘 다시 또 좋은 느낌 그런 부분 때문에 원목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눌러보면은 좀 약하게 눌렀을 때와 좀 강하게 눌렀을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지금 확실히 잘 느껴지고, 좀 실제 누르다 보면은 이렇게 그 위를 좀 누른다거나 기교를 부린다거나 그런 게 가능한데, 이거는 좀다 그런 게 가능하다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여러 군데 붙어 있어서 약하게 눌렀을 때, 좀 강하게 눌렀을 때, 세게 눌렀을 때, 아래쪽 발음에서 눌렀을 때들을 다 소리를 다르게 들려줘서 확실히 들어보면은 그
확실히 생동감이 있고 확실히 좀 좋은 건반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확실히 듭니다. 그리고 확실히 좀 괜찮았던 게그 팜에 이런 식으로 좀 요양할 때 사용한다 치면은 이렇게 막 팜에 막 연주를 열심히 하면 좀 아무래도 민폐인데요. 근데 이 헤드폰 연결시켜서 사용하면은 전혀 헤드폰으로 연결시켜서 들으면은 다른 사운드가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밤에 혼자 조용하게 사용한다거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헤드폰 상당히 품질 좋아서 저걸 끼고 들어보면은 실제 이 피아노를 치면서 스피커로 듣는 그 음질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저는 스피커를 제거한다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네, 커즈와일 COP320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